지역구 하니까 지금 이제 국제학교를 차지하셔서 오셨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. 우리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조기 입학을 해요.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관심이 조금 더 가죠. 아무래도 왜냐면 정상적으로 간 아이들보다 1년 빨리 가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과연 잘 넣은 건가?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갔는데 여기 아이들이 8살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립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교육 현장을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고 좀 무섭다? 여기가 무섭다?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?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잘 키워야겠다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디테일은 어떤 게 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했다 느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뭐 이를테면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긍정적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애들 수업학 과학 실험실 이런 데 가서 봤을 때도 막상 우리 초등학교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시설 좋은 장비들이 없잖아요. 근데 이런 애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뭐랄지 과학 재료들 뭐 이런 환경에서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경험치를 얻겠어요.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수업 현장에서 영어로 대답하고 딱딱하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손 들고 직접 발표하고 웃고 게임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이 좀 비교가 됐어요. 우리 공교육에 사는 아이들 수업하고 여기 사는 수업이 비교가 되니까 이런 환경에 좀 갖다 넣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일단 체육시설 보고 우리 아이가 조금 체육에 대해서 약하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막 뛰어놀게 하고 축구도 하게 하고 수영도 하게 하고 음악도 있고 예체능이 다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. 그래서